다음은 이제 12구 참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진척이 어려워 보여요, 지금. 최근 상황도 보면은.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야당을 믿지 마라. 그때 세월호 때도 국정조사 바로 시작했는데 해결된 것 하나도 없었다. 라면 이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 대검까지 이제 빠진 상황인데요. 국정조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힘의 방해 공작을 뚫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방식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차라리 민주당한테 기대하지 말고 뭐 하는 걸 조금은 봐야 되겠지만 시작부터 좀 빌빌댄다. 그럼 곧바로 뭐 특검을 하든 아니면 범국민적인 진상조사회를 꾸려서 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그런 걸 꾸려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 뭐 독자적인 조사를 하든 하여튼 민주당에게 기대하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못하면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되겠죠. 뭐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힘에. 합의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본인들이 빠져나갈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이 국정조사 합의 자체가.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가족분들이 이제 사참위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싸우시면서 그 법정을 마련하셨더라고요. 유가족의 꼭 참여가 필요하다. 이 국정조사 기간에도. 그것 때문에 가족분들이 배제되거나 가족들의 요구가 묵살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법적으로 시행령을 마련을 되게 했어요. 의미 있는 작업이었네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유가족 그래. 분들이 모이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방해했다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 퇴진 촛불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언급도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전히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현재 방향에 대해서 뭐 우려되는 점이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세게 말하면 민주당으로는 현재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받아안을 수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릇이 너무 맛이 갔다 이거예요. 사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내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 국민들의 의식은 수준은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직후부터 계속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 고조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존의 양당 체제로 과연 받아낼 수 있을까? 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민주당 의원들은 유석열 인기 떨어지는 게 좋아하겠죠. 나중에 총선 때한 표라도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빼지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많단 생각이 말이죠. 많겠죠. 그런 이제 기존의 보수 양당 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공작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와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낙연은 오면 그 국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버릴 사람은 버리고 가야 돼요. 극단적으로 분당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수박들을 다 이렇게 저 국힘으로 보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여소야대가 깨진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투쟁력을 회복하고 선명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정당,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버림받습니다, 국민들한테. 그걸 보여줬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한테 표를 주면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한 게 아니고 사실 민주당 심판한 것도 있어요. 그게 커요. 민주당한테 몰아주던 표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다 철회한단 말이에요. 그걸 배신했을 때는. 그런 국민의 어떤 심판,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직 그런 데서는 좀 많이 부족한 정당인 것 같고요. 향후 좀 근본적인 혁신, 환골탈태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흩어져서 진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국민들의 축복이 되어서 개혁 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중심이 돼야 된다. 설사 소수화 되더라도. 거대 당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야합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3당 합당이 갑자기 되질 않나. 갑자기 그러니까 깨져서 막 분할 되질 뭉쳤다가 않나. 여소에다가 막 갑자기 뒤집히기도 하고. 그런 거는 빌비재했어요. 그걸 너무 무서워해서 빌빌 싸면 아무것도 못하죠. 차라리 깨질 때 깨지더라도 이번에 국민들이 아 민주당이 새로 태어났네, 앞으로 좀 지지해도 되겠네,
기대를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당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마 향후의 정세에서 민주당이 설 자리는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아쉬운 건 많다. 하지만 국힘당을 청산하려면 지금 민주당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른데 분열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울 수 있는데 올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일본이랑 전쟁하는데 지금 원균이거든요. 민주당이 이순신이 아니고 원균한테 올인하면 안 되잖아요.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와서 원균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올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올인한 게 민주당이 올인은 아니죠.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개혁적인 입장은 분명히 계속 견지한다면. 근데 그거하고 그 원균을 지지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에 왜 올인합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이제 분명하게 갈라서 봐야 돼요. 수박은 올인하면 안 되고 당연히 수박들은. 안고 갈 수 없다. 안고 갈 수 없는 거죠. 뭐 심판해야죠. 낙선운동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면은 되게 복잡해질 것 같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온대요? 기회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러면 또 다시 이낙연 심리 분석편을 저희도 이낙연 낙선에 큰 힘을 실었던 네. 방송입니다. 아니 제가 지지난 주인가 저 이제 지인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저까지 네 명 있었는데 세 명이 이낙연에게 호감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치는 뭐 생활이지만 그래도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었는데 다 진보적 성향을 가졌는데 이제 이낙연과 이재명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돌아오면 되게 복잡해지겠다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우리들이 겁을 먹는 거야.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뚫고 간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맹구가 걱정하는 분열될까 봐 걱정되는 거 이런 게 없어지고 오히려 모일 수 있다. 분열할 때 해야 된다니까요. 분열이 걱정되지 않고 잘 가는 방향으로 힘이 간다. 힘이 센데 다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싸우는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잘 국민들이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야를 민주당에 권하면 안 되고 국민들한테 놔야죠. 촛불항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향을 담을 그릇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민주당이 안 되면 딴 당이라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맨날 이제 창당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계속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국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는 이후의 상황을 국민들의 요구대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에 사활을 걸고 계신단 말이죠. 당연히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 말하신 것처럼 민주당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거에 대한 인정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쉽지만 인정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